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수직 수평의 것과 연관을 지어서 싱글 스트링 플레잉이라는 재료인데요. 이 싱글 스트링 플레잉은 말 그대로 피아노처럼 기타를 이렇게 수평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크닉적으로 빨리 칠 수는 없습니다. 빨리 연주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태핑이나 저는 락 기타리스트가 아니라서 잘 못하지만 어쨌든 태핑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는 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테크닉적으로 어렵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싱글 스트링을 많은 기타리스트들 그리고 기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연습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적으로 프retboard를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수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혹은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옆으로도 갈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크닉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메이저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2번 줄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메이저 스케일을 C에, 이게 C죠. C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별로도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 오브 포스를 이용해서 F 메이저 스케일을 연주를 하시면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F에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주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믹솔리디언 스케일이 되는 거죠. 플랫 7. 그 다음에 B 플랫 키로 이제 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제가 한 거는 2번 줄만 한 거죠. 근데 6줄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이것도 스케일을 연습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중 주차에서 제가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케일 연습하실 때는 다양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업앤다운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업앤다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패턴을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도 인터벌로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실 수 있죠. 4도 같은 경우는 싱글 스트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좀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손이 큰 분들은 이제 가능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도 인터벌이나 혹은 fifths는 아예 불가능하고요. 같은 경우는 two 스트링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충분히 six도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을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스케일 패턴을 연습을 하실 수 있죠. 다양한 패턴을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실 때 수평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이 싱글 스트링을 이용해서 한번 임프로바이즈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 못 드린 거는 이어 트레이닝을 많은 분들이 또 연습을 하는데 이어 트레이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 싱글 스트링 플레잉 같은 경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 주차에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제가 이 반주기를 틀고 연주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반주는 E 프리지안 모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싱글 스트링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죠. 최대한 이제 생각하실 부분은 들리는 노트를 연주를 하신다고 해요. 3도도 4도 4도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싱글 스트링을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시고 항상 연습을 하실 때 예, 이 각도, 오른쪽으로 가는 것들. 앞으로 다음 주차를 통해서도 제가 이제 더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하겠고요.